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만들 차례인데 얘는 뭐죠? Who is the shy boy? 그쵸? Who is the shy bo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가 뭐라고요?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대답할 때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뭐를 뭐로 바꿨어 대답합니까? Okay, shy boy만 he로 바꾸면 안 되고 얘도 해야죠. The shy boy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지금 who is he 한 거네요. Who is he? 그 남자 누구야? Who is he? The shy boy 누구야?로 바꾸니까 who is the shy boy? 그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 더 shy boy가 있어야 될 자리에 더 shy boy 대신에 he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He is my cousin Jack. He is my cousin Jack. 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shy boy is my cousin Jack. 이 세상에 만약에 암만 길어봤다는 규칙이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요? 음? 할 뻔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수박은 달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 수박이 달다. 워터멜론 스윗. 그래서 누가 더 워터멜론이 어떻다? 스윗. 그래서 스윗의 뜻은 달다. 무슨 씨? 단이에요? 그럼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누가다가 완성되지 못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문장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또한 번만에 안 됩니까? 여기에 are 사용되지 못하고 is를 써야 되는 이유. 그냥 암만 길어봤자 더 워터멜론이죠. 맨날 더는 그냥 뭐 무시죠 그냥. 그 수박 다시 말해 그것은 달다. 그것은 달다는 뭐예요 그러면? It is sweet. 그것은 단위는 뭐예요? 그래 정신 차리시고 천천히. 그것은 달다. It is sweet. 그 수박은 달다. 더 워터멜론 is sweet. 그것은 단이? 그것은 달콤하니? It is sweet. 그 수박은 달콤하니?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Hey, the watermelon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로 바꿔서 대답에 the watermelon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있죠?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Hey, sweet은 하다시가 아닙니다. 어떻다, 누가 다를 하려면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부분 어떤 니는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how are the soup? How are the soup?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그럼 여기에 are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셀 수가 없죠. 저 how is it 해야지. How are it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로서 등장할 예정이다. 대답 속에 어떤 시로서 어떻다라고 대답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It is too salty. It is too salty. 오케이. 그래서 salty의 뜻은 짠. 무슨 씨? 그래서 여기에 얘랑 합쳐서 얘랑 합쳐서 짜다가 됐죠. 어떠니 어떻다 됐죠.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세로비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2에 대한 2의 뜻이 지금 이 문장 보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투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뜻, 뭐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아, 둘. 아, 이거 이투하고 똑같구나. 매운은 아니고요. 너무겠죠. 나도가 아니고 아이가 있으니까 나도고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너무란 뜻이고 표정은 어떻겠어요? 이런 뜻이 이런 표정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시죠?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죠? 그렇죠. 어찌시죠. 오, 어찌 빠른데. 그래서 지금 투 솔티가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너무 짠. 여기 써놨는데요. 너무 짠. 어찌 짠? 너무 짠. 어우, 잘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시 가만 보니까 어찌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뭐를 강조할 수 있다? 어떤 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거. 어찌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찌 어떻다가 됐네요. 어찌 어떻다? 너무 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비가 새롭게 배운 것 중에 하나, 어찌시는 어떤 시를 꾸며서 어찌 어떤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 너무 설티, 너무 짠. 됐습니까? 그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너무 어떻다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그 레몬들은 어떻니? How are the lemons?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선 선생님 너무 뻔하지, 그치? 뭐 물어볼 것 같아? 여기에 is를 못 쓰는 이유. 그렇지. 왜못 써요? 레몬즈는 지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그렇죠. How is day가 아니고 how are they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the lemons day잖아요. 이래도 돼 있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 How are the lemons? 그래서 레몬들 어때? How are the lemons?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로서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the lemons는 귀찮아서 대답하는 사람 당연히 they로 바꿀 테니까 the lemons 대답 속에는 the lemons가 있어야 될 자리에 they가 들어있어서 They are too. they are too 사람들 레몬 먹고 막 시니까 어때요, 서로? 어떻게 해요, 막? 너무 시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싸우죠? 싱거 먹으면 어때? 싱거 먹으면 사람들이 너무 쉬어가지고 싸우죠. 그쵸? 응? 너무 싱거 먹으면 어때? 막 싸우고 싶지, 그치? 맞잖아, 아니야? 선생님 그렇던데. 막 레몬 먹고 막 싸우고 싶은데. 그렇겠냐? 헤이, 그래서 그것들은 너무 시다. They are too They are too sour. 됐습니까? They are too sour. 그렇게라도 외우라고.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그래서 too sour의 뜻은 뭐예요? 그럼 무슨 시덩어리? 그렇죠. 너무 신이죠. 얘가 있어야지 너무 시 다가 완성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too sou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이라고 물었으니까 너무 신이라고 하죠.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too sou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묻던가요? how?
그렇죠. How are the lemons? The lemons are too sour. 할거 귀찮아서 they are too sour 하고 있죠. 오케이. 아주 깔끔하네요. Good. 됐습니까? 아까 전에 sweet 앞에 비동사 뺀거 빼고는, 안쓴거 빼고는 실수가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Very good. 안녕. 안녕.